외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밤 위례궁에서 조촐한 연애를 열려 하네. 지금이 술판이나 벌일 때는 아닐 텐데. 뭐 버림받은 구신들끼리 쓰린 속이나 달래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사서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아직 제자들이 우매하여 어라를 스승님처럼 보필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각이 흐르면 개혁의 길은 절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신야든 소임은 능히 내법좌편과 태학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어라의 치적을 밝히고 선대 어라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수소문하여 백제의 사서를 쓰는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뜻이오. 두 좌평은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운가? 예? 근심이 있는가? 오라. 아, 달리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요? 그저 신이나 목나근 자는 진족의 일이 걱정이 돼서요. 그런가? 예, 오라. 우와, 우리 아마타이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멋있다. 우리가 어라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반님. 어라께서 우리 진족을 버린 것이다. 왕자까지 공공연히 외가를 없이 여긴다니. 이제 더는 미련을 갖지 말자.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개는 영원한 개라고 그 꼴을 당하고도 여구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꼬리를 살랑대는 것입니다. 광아. 목이 잘려 봐야 그제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겠지요. 연애를 시작하시죠. 공주마마, 왕자님, 내 신좌평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진승, 정남 장군이요.
고유왕통의 적장자이신 광왕자님을 배웁니다. 신연도숙 은우들이옵니다. 국나오 광왕자님을 배알하나이다. 어서 오세요. 내 그대들을 진심으로 기다렸소.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놀래켜주려고 소리 소문 없이 쳐들어왔지. 어,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니 이리 주게. 아유, 뭔데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 남의 집에 슬금슬금 들어와도 뭐하는 짓이야? 그거 어디서 났나? 위례 공주 머리끈이 어디서 났냐고? 내가 이래 공주한테 가 물어봐야 할 텐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어쩌면 좋겠냐? 앉게.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새꼬비가 마마의 머리끈 흘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가져갔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금덩이도 아니고 분명 앉은 자가 가져간 게지요. 궁주 마마를 찾아가야겠네. 뭔 소리입니까 대체? 자네 말대로 누군가 알고 가져갔다면 이제 새꼬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신 궁주 마마밖에 없네. 이녀. 당금 어라아를 패하고 백제 새로운 어라아로 여광 왕자님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터면 어라아를 시해해야겠소. 양위하게 한 다음 사오리성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할 것이오. 우한을 남기게 될 것이네. 그 문제는 차차 논의키로 하세. 공주께서는 우리 진족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자평은 나와 미래궁을 믿소? 연판으로 남기지요. 연판? 여광 왕자께서 어라의 위에 오르시는 날 옛 만의 용토 3분의 1을 우리 진족에게 봉토로 하사하고 그 조세권과 군사를 인정하겠다. 여광 왕자님과 궁주마마, 조종자평과 신이 서명을 하고 각기 한 통씩 보관을 하지요. 3분의 1이라니. 그건 백제를 쪼개잔 이야기네. 그 정도는 되어야 유사시 위례군과 해죽들 손에 토사구팽당하지 않고 우리 진씨 가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만에 하나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를 어길 시에는 연판을 남당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세. 마마. 거사일을 언제로 정하면 되겠소? 어라하께서 고구려 친정을 떠나시는 그때입니다. 고구려와의 일전은 옛 마안을 칠 때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군사를 이끌고 나가시면 회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거사일입니다. 그